안녕하세요. 프리스케일 코리아의 정기섭 차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프로덕트는 코어IQ 컨버지라는 프로덕트입니다. 타이틀은 Complete Wireless Solutions for Small to Large Cells입니다. 먼저 와이어리스 인더스트리에서 요구되고 있는 스펙들 그림이 오른쪽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3G LTE, 매크로셀이라든지 WCDMA, HSPA에서 필요로 하는 매크로셀, TD-SCDMA 매크로셀, 중국에서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 프로덕트이고요. 그리고 WiMAX 매크로셀, 그리고 멀티모드 마이크로 매크로셀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프로덕트의 핵심적으로 이제 중점적인 부분이 멀티모드 펨토셀이 되겠고요. 그 외에 멀티모드 피코셀도 지원 예정입니다. 커머셜 프로덕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펑셔널리티들이 계속 증가되는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엔드 커스터머께서. 그리고 퍼포먼스도 계속 증가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격도 싸야겠죠. 그리고 에너지 절감 효과도 있어야 되겠고요. 이에 부응해서 만들어낸 포트폴리오들이 오늘 설명드릴 코어IQ 컨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R&D 에피션시를 최적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추가된 기능 및또 파워 절감에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데이터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나가고 있죠. 즉, 수기가급대, 수백메가대급의 데이터들이 필요시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추정컨대 2014년도에는 지금 데이터 양보다 39배 정도의 데이터가 더 많이 이동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대비하여 코어IQ 컨버지 프로덕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가격도 절감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덕트, 여러 가지 시스템의 멀티 스탠다드를 따라줘야지 그 프로덕트가 이제 생존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컴팩트하고 로우 파워이면서 기지국 역할을 하면서 클라우드 베이스의 란 아키텍처를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 코어IQ 컨버지 프로덕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LTE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2G와 3G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체계의 와이어리스 프로세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산업계에서 가장 최초로 포괄적인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멀티모드 솔루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커먼 아키텍처가 있겠고요. 거기서 작은 셀부터 큰 셀까지 커버가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는 해당 동일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LTE를 포함한 WCDMA, WiBRO 등등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커먼 플랫폼이 제공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마이크로 파워PC 계열 프로덕트가 내장되겠고 DSP도 내장이 되겠고 동시에 하드웨어 액셀레이터가 내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따라서는 많은 코어가 필요하면 많은 코어가 내장되어 있는 SoC를 제공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퍼포먼스는 훨씬 높고 가격은 훨씬 다운되고 그리고 파워 효율적인 면에서는 매우 향상된 파워 컨섬션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기존의 베이스 스테이션을 한 칩에 넣기 위해서
솔루션으로 나왔던 것은 FPGA나 ASIC 또는 파워PC, MPU, DSP 등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하나의 칩으로 만들면서 매우 효율적이고 가격이 싼 SoC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스케일러블한 베이스 스테이션이 많이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스케일러블한 베이스 스테이션은 지금 현재 코어IQ 컨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프로덕트 관련해서는 CPU가 내장되어 있고 DSP가 내장되어 있고 베이스밴드 액셀레이터가 내장되어 있고 시큐리티 액셀레이터가 내장된 동시에 해당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멀티모드인 WCDMA와 LTE를 동시에 제공하는 그런 칩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복잡 다단한 네트워크 상황에서 매크로 베이스테이션, 메트로 마이크로셀, 엔터프라이즈 피코 펜토, 홈 SMB 펜토 등을 하나의 칩 솔루션으로서 스케일러블하게 코어 개수를 조정하면서 모두 제공해 드릴 수 있다 하겠습니다. 펜토 SoC 솔루션이라는 것이 코어IQ 컨버지의 핵심되는 솔루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스탠다드 서포트와 스로프시 되겠는데요. 스탠다드에 해당되는 3G LTE, 스탠다드에 해당되는 FDD나 TDD 모두 지원하며, 그리고 다운링크 100메가, 업링크 50메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SPA를 또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다운링크 42메가, 업링크 11메가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듀얼 모드로서 CDMA 기본 리비전 1, 2, 3 다양한 CDMA 버전과 EVDO를 지원하며 약 8유저부터 16유저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유저를 기본으로 프로토타입 소프트웨어를 구성하였고 점차 임프루브된 그런 퍼포먼스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조적인 컨셉 관련해서는요. E500 파워PC 아키텍처가 그대로 안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스타코어 SC3850 DSP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코어 패브릭이라고 하는 스위치 시스템, 난 블락킹 스위치 시스템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DDR 컨트롤러가 하이스피드용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요. 시큐리티나 안전성을 보장하는 아키텍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타이밍 리소스 클락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안테나 인터페이스는 시프리가 내장되어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메이플 베이스밴드 엑셀레이터라는 것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요. 멀티플 엑셀레이터 플랫폼 엔진이 안에 있는데요. 이 메이플이라고 하는 것은 터보 비터비 코더를 API 형태로 사용자가 쉽게 쓸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터보 인코더의 경우에는 레인 매칭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프리어 트랜스포밍 엑셀레이터도 있어서 거의 하드웨어 속도로 코어와는 별도로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칩 레이트 엑셀레이션이라는 기능도 하드웨어 엑셀레이터 안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컴플릿 솔루션. 이것은 소프트웨어도 포함하는 솔루션으로서 기존의 SoC 하드웨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L1의 소프트웨어 레벨도
바이너리 타입으로 레퍼런스 하시라고 제공해 드리고요. L2에서 L4 여러 가지 파트너 소프트웨어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스타코어 3850 DSP 코어가 내장이 되어 있죠. 파워 아키텍처 IP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DDR3 메모리 컨트롤러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위와 아래가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난블락킹 스위치인 멀티코어 패브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엑셀레이터 베이스 스테이션용 하드웨어 엑셀레이터의 주요 핵심인 메이플 베이스밴드 엑셀레이터가 왼쪽에서 보여드린 네 가지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시큐리티 엔진용도 스노우 알고리즘이라든지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하드웨어 엑셀레이터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USB 2.0, 제덱, 이서넷 포트 2개 등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별도로 C프리는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C프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한 칩에 다 있고 거기다가 더욱 좋은 것은 멀티 스탠다드 서포트라는 것입니다. WCDMA와 LTE를 동시에 쓰고 싶다고 하셨을 때 LTE와 CDMA 2000 등을 동시에 쓰고 싶으실 때 이 칩 하나만 있으면 동시에 공통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가지면서 피코나 그 이상의 큰 셀들을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공된다는 것입니다. 즉 손바닥 크기만한 기지국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죠. 피코셀이나 이제 엔터프라이즈 펜토급 솔루션 경우에는 그 앞전과 마찬가지로 스탠다드를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PSC 913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하이 퍼포먼스와 그리고 하이 펑셔널리티를 원하기 때문에 DSP도 두 개, 그 파워 PC도 두 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9132 같은 경우에는 2는 코어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DDR 메모리 인터페이스도 두 개고요. 파워 아키텍처의 코어도 두 개고 DSP도 두 개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어IQ 컨버지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완벽한 와이어리스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칩으로 그리고 동일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펜토 SOC가 만들어지고 그것보다 코어 개수가 더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더 코어 개수를 더 추가해서 피코 SOC를 제공해드리고요. 추후에 이런 식으로 메트로 SOC, 매크로 SOC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펜토 SOC는 8에서 16 유저, 피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에서 60, 아니, 32에서 64 유저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고 표준에 나와 있는 유저 명수는 없습니다. 대략 이 정도 상용 제품이 팔리고 있다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피코 SOC의 유즈 케이스는 2T4R 미모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펜토 같은 경우에는 2T2R 미모를 예를 들어서 유즈 케이스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T2R이라는 것은 2T 트랜스미션이 두 개고 리시버가 두 개인 발송 안테나가 두 개고 두 개의 주파수대로 발송되고 두 개의 안테나로 받아들일 경우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펜토 파워PC 코어 하나, DSP 코어 하나, 메이플 B2F 엑셀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이 메이플 엑셀레이터 그 모듈명입니다. 피코의 같은 경우에는 B2P라고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펑셔널리티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트로 SOC 같은 경우에는 수백 명의 유저를 디파인하고 있고요. 코아이큐 컨버지를 이용해서 공통된 아키텍처를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매크로 SOC 경우에는 이제 수천 명이 되겠죠. 추후에는 현재는 45나노 테크를 지향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28나노 이하의 나노테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칩을 쓰게 되면 뭐가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가격 다운이 있겠고, 파워의 다운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LTE와 WCDMA 매크로 셀에 대해서 이 칩을 이용하게 된다면 가격은 기존의 약 4배, 그리고 파워는 약 3배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LTE와 WCDMA 피코를 사용하게 된다면 가격은 약 4배, 파워 역시 약 4배 정도 가격의 감소, 파워의 감소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팬토의 경우에는 LTE only 경고 타겟 봄 같은 경우에는 약 50불 미만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멀티모드의 경우에는 타겟 봄이 약 100불 이하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뉴스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알카텔 루센트가 그 그라운드 브레이킹 모바일 테크놀로지라는 그 타이틀로 최근에 이제 라이트 레디오라는 그 컨셉에 대해서 오픈했죠. 이것은 되게 뭐냐면 기존의 기지국들이 이제 초소형화되면서 새로운 아키텍처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 해당 SOC를 이용하면 모바일 네트워크가 매우 단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SOC를 이용해서 HP와 알카텔 루센트가 합작하여 이제 새로운 개념의 브로드밴드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겠다는 컨셉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펨토 SOC인 프리스케일 코아이큐 컨버지 프로덕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다시피 매우 소형화된 손바닥 크기의 기지국 형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러면 미래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와이어리스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멀티 스탠다드가 필요하죠. 기존에 사용하던 것도 써야 되고, 그리고 미래의 프로덕트인 LTE Advanced, LTE 프로덕트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이런 멀티 컨셉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 프리스케일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토콜은요, LTE FDD와 LTE TDD, 그리고 현재 스탠다드가 진행 중인 LTE Advanced, 그리고 HSPA 플러스, 중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TD SCDMA 부분, 그리고 한국 전통 기술인 WiMAX, 즉 요즘 3.5G라고 불리는 와이브로 기술이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프로토콜을 멀티 스탠다드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더스트리가 필요로 하는 두 번째, 스케일러빌리티나 소프트웨어 컴패티빌리티는 어떻게 되는지. 스케일러빌리티라는 것은 8유저 이용일 때, 16유저 이용일 때, 32유저 이용일 때, 그리고 수백 유저일 때, 수천 유저일 때에 얼마나 똑같은 아키텍처로 잘 반응할 수 있고 잘 어댑션해서 쓸수 있는지에 산업에서 디맨드가 있다면 프리스케일은 이미 커먼 SOC 아키텍처를 갖고 있고요. 어떤 것에 대한 것이냐면 펨토나 피코나 메트로 매크로셀에 대해서 공통의 SOC 아키텍처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코어의 개수가 틀릴 뿐 소프트웨어의
커먼 아키텍처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두 코어의 소프트웨어를 런닝시키는지 원 코어의 소프트웨어를 런닝시키는지 하는 스케일러빌리티 면에서 파워핏이나 DSP가 지원해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패킷을 처리하는 엑셀레이터 그리고 베이스밴드 프로세싱을 위하고 시큐리티를 위한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들이 별도로 내장되어 있어 코어의 퍼포먼스 저하에 아무 이상 없이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것이 사실 퍼포먼스겠죠. 펜토 같은 경우에는 최대 16 유저까지 고려하고 있는데요. LTE 100Mbps 다운로드 속도 그리고 업링크는 50Mbps까지 고려하고 있는데요. 저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타겟치이고 이것에 의해서 설계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용 펜토 같은 경우에는 최대 64 유저까지 동시 접속자 수를 얘기하고 있고요. LTE 150메가 다운로드, 75메가 업로드를 보고 있고요. HSPA 같은 경우는 84메가, 23Mbps의 다운링크, 업링크 속도를 예상으로 시스템을 디자인하였습니다.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수백 유저인 경우고요. 싱글 섹터 LTE 어드밴스드 또는 멀티 섹터로 3G LTE 22MHz를 고려하고 있고요. 최대 8R8T까지 안테나 스트럭처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섹터당이고요. 멀티 섹터를 위해서는 이제 듀얼 캐리어인 HSPA 플러스 서포트를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더스트리에서 요청되는 네 번째 솔루션은 이 솔루션, 저 솔루션 다 붙여서 이렇게 개발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complete solution, 완벽한 솔루션을 찾게 되었는데요. 이 완벽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솔루션을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프리스케일에서는 rich ecosystem of software, hardware, service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트너를 맺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L2, L3, L4 소프트웨어 파트너들을 소개시켜드리고요. 에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한 에런 레이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바이너리 형태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산업에서 하는 것과 프리스케일이 제공해드린 것이 거의 매핑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미래 마켓에 투자를 하게 될 때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한 이제 필요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R&D가 스케일러블하고 그리고 저희 자체 내 IP를 갖고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경쟁력에 있어서 좀 차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프로덕트는 필드 프로븐, 즉 필드에서 이미 다 테스트를 해보고 프로덕트 밸리데이드 IP, 모든 여기에 쓰인 IP들은 모두 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IP에 대해서 이렇게 머지를 한 것입니다. 코아이큐 컨버지 컴플릿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툴은 어떤 걸 쓰느냐 하면 코드 워리어라고 하는 프리스케일 프로덕트가 있고요. 매우 사용하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애니아 쪽에서 디버깅 툴도 제공하고 있고요. 인베딩 소프트웨어 디버깅 할 수 있도록 멘토 인베디드라는 회사에서 솔루션을 탑재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요. 프리스케일에서 이제 같이 코워크해서 만들어낸 L1 관련해서는 타타 LC 리미티드라는 회사와
코어에서 L1 프로덕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프리스케일 소유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아리센트 같은 경우에는 L2, L3, L4 등의 소프트웨어를 이미 준비해 놓고 있고요. 이 모든 레이어별 소프트웨어 펑셔널리티 등의 컨설팅에 도와준 컨티뉴어스 컴퓨팅이라는 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 컨설팅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하드웨어 파트너로서는 GDA 테크놀로지는 이것은 이제 GDA 메모리 컨트롤러를 쓰고 있고요. 시그날리언이라는 곳에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나 서비스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는 아리센트, 그리고 GDA, 그리고 타타 LTE 리미티드가 이제 지원해 주는 걸로 있고요. 레퍼런스 디자인은 고객 여러분들께서 현재 시스템이 구상 중이거나 디자인 하실 때 도움이 되라고 레퍼런스 보드를 이렇게 RF 모듈 및 현재 DSP 모듈 그리고 PowerPC 모듈 등을 내장한 기본적인 디자인 레퍼런스 보드들이 있고 동시에 스케매틱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컨셉의 멀티 프로세싱이라는 부분이 코아이큐의 핵심 부분인데요. 실제로 펜토나 피코, 메트로나 매크로 다양한 스케일러블한 이런 기지국을 만들 때 하나의 아키텍처, 커먼 아키텍처를 가져가는 컨버지 시스템은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코아이큐 컨버지에서는 코어 개수를 한 개씩 또는 두 개씩, 네 개씩 등등 증가시키면서 알맞는 퍼포먼스에 맞는 코어 개수를 제공해 줌으로써 매우 스케일러빌리티가 뛰어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커먼 아키텍처를 제공해서 R&D 에피션시를 올릴 수 있겠죠. 코어 하나를 쓰던 코어 두 개를 쓰던 스케일러빌리티 있게 R&D 에피션시를 강조할 수 있도록 커먼 아키텍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퓨처프루프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프리스케일의 R&D 스케일과 오너십, 즉 프리스케일이 소유하고 있는 IP 기술과 여러 가지 IP 기술을 모두 섞어서, 모두 합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품의 차별성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드 클래스 실리콘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45나노테크의 프로세스, 실리콘 프로세스 공정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후에는 28나노 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워도 더 절감될 것이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많은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브리프한 내용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셔서 일반적으로 고객분들께서 이제 물어보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발췌했습니다. 그러면 왜 컨버지가 가치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전부터 강조해드렸다시피 가장 최초의 스케일러블한 프로덕트 패밀리가 있는 제품이다라는 점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강조가 되겠고요. 모든 셀 레인지에 대해서 풀리 커버가 가능한 SOC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아이크 컨버지 프로덕트 솔루션은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재사용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은 셀부터 큰 셀까지 동일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가지면서 플렉서블리 스탠다드를 지켜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조.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130, 31 그리고 PSC 9132 프로덕은 언제부터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많이 받는데요. 이것은 2011년, 즉 올해 Q3부터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9월부터 가능하겠죠. 그리고 프로덕션은 이제 2H부터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첫28 나노테크 컨버지 프로덕은 언제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2012년 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사실상 이제 아직 픽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봄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이 드렸는데, 이건 추후에 사이트를 통해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PSC 913031, 9132가 어떻게 다른지 묻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펜토용 기지국용인 PSC 9130과 31 같은 경우에는 클락만 다른 것입니다. 9130은 800MHz CPU DSP를 쓰며, 9131은 1GHz CPU 및 DSP 코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9132 같은 경우에는 1.2기가 또는 1.2GHz를 지원하고, 또 코어 개수도 DSP 두 개, CPU 두 개, 파워 PC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코어가 가용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컨버지 서포트는 어떤 스탠다드를 지원합니까? 라는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LTE를 지원하고, 그리고 기존의 WCDMA, CDMA2000, TD, SCDMA, GSM, WiMAX 등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아까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코스트 리덕션이 4배나 되고, LTE, WCDMA,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 리덕션 4배, 파워 4배, 이게 어떻게 해서 계산됐나 하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로직에서 이렇게 4배나 다운이 됐냐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날 기지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트를 조사해서 DSP라든지 차세대 RF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SoC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워나 코스를 그만큼 절감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펨토나 피코 프로덕에 지원이 되느냐는 것은, 이미 프리젠테이션에 보였다시피 펨토셀 같은 경우에는 최대 16유저, 피코셀 같은 경우는 최대 64유저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펨토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왜단 4명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일반적으로 펨토 기존에 쓰던 제품들은 스펙이 되게 4 유저용인 것이 많은데, 저희는 펨토의 컨셉을 좀더 넓게 잡았습니다. 하이 퍼포먼스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4 유저보다는 맥스 16 유저까지 잡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의 포트폴리오가 더 강하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이렇게 노출하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RF 트랜시버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제공하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날로그 디바이스라는 회사 ADI와 그 레퍼런스 모듈을 하나 개발을 했고요. 필요하시다면 그것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아날로그 디바이스 RF 프로덕트를 저희가 레퍼런스 모듈에서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왜 ADI RF 프로덕트를 굳이 포함시켰느냐
이것은 이제 마켓을 많이 고려하다 보니까 아, 이 디바이스를 RF 프로덕으로 포함했을 때 이제 마켓 입장에서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보고 해당 ADI 모듈을 레퍼런스 프로덕에 추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멀티 스탠다드에 대해서 최초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최초냐? 그리고 작은 셀에서 큰 셀까지 모두 싱글 아키텍처로 다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제 그렇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C프리도 제공해주고 동시에 DSP 역할도 하고 데이터 플레인 L1 레이어 DSP 역할도 해주고 L2부터 L4까지의 파워 PC 역할도 해주는 것이 한 칩에서 SoC까지 모두 제공해 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희의 경우가 최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퀵엔진이나 DPA 같은 것을 컨버지 제품에서 포함할 그런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Q&A 페이지인데요. 그러면 트랜스포 펑셔널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느냐 관련해서는 이더넷 트랜스포트를 제공해드리고 하드웨어 1588 E 하드웨어 1588 스펙 관련해서 지원을 해드리면서 NTP 네트워크 타이밍 프로토콜들도 동시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컨버지 제품에 들어간 이 500호는 어떤 버전을 사용하고 있느냐? 저희 경우에는 이500 버전 2 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전 2라는 것은 멀티코어형을 나타내기 위해서 V2라고 나타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드리실 거나 이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회사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